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야야야. 저희가 사이즈 오브 체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도 좀 사달라고 김잡고 네. 다녀놨는데, 이 형이. 아니, 너무 의자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한 5만 원이면 사주려고 그랬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의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해갖고, 고민하다가 주문을 그때 안 놨어요. 참 자연스럽다. 네. 체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체형도 다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허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입어보세요 지금. 이거는 컨셉이 아니라 네. 진짜 이러고 그냥. 그리고 이제 얘도 지금 허리가 아시겠지만 의자를 제가 매년 바꾸거든요. 네. 매년 바꿉니다 의자. 네. 제가 뭐 게이밍 의자부터 해가지고 뭐 C땡땡부터 해가지고 뭐 안 바꿔 안 사본 게 없고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안 사본 게 이제 그 3대장 퍼먼 땡땡 스틸 뭐뭐뭐 그거 남았는데 근데 그거는 이게 알아보니까 비싸잖아요 일단은 비싼데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러니까 뭐 10만 원짜리 사도 안 맞으면 AC 발로 차버리면 되는데 그건 그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이즈 업체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의료기구는 네.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네. 저희 이제 앉으시면 뭐 허리가 치료됩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이즈에 맞는 의자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네. 이제 저기 보면은 사이즈에 맞는 의자에 앉으면은 적어도 바른 자세로 앉을 수가 있거든요. 바른 자세? 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으면은 그래도 비교적 좀 건강하게 앉아 있는 생활을 가져갈 수 있다. 아니 저희가 허리가 막 굽고 목이 굽어져 있는데 의자에 앉으면 바른 자세가 나와있냐? 저희 의자에 앉으면은 좀 비교적 그런 자세가 가능합니다. 목 헤드레스트가 정확히 위치해 오고 팔걸이도 위치가 정확하게 오면은 앉기만 하면 어느 정도 바른 자세가 되거든요. 그 자세로 앉으려고 노력하면은 구부정한 자세보다 훨씬 나을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오시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딱 이제 오면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펜타킬. 네. 너 뭐냐? 직업은 유튜버지. 나 직업 유튜버지. 없는데요 여기? 기타로 해주십시오 기타로. 기타. 보통 몇 시간 정도 생활하시나요? 아, 10시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몸무게 키를 측정을 해야 돼요. 아, 어허. 네. 네, 바로 여기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지는 건 아니겠죠? 몸무게는 좀 네. 더 비싸.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몇 시야? 나 갈게. 배고파. 74.8로 신체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아. 요 이제 위에 판넬을 보면은 저기 파란 색깔 글씨로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 기관인데 저기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천 명을 이제 그 신체를 표본을 수집합니다. 133가지의 항목으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인 신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저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정식 협력 업체라서 저걸 이제 받아옵니다. 저거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키랑 앉은 키를 알면은 그때 해당하는 어깨 넓이, 종아리 길이, 허벅지 길이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 표가 이제 그 데이터의 일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펜타킬 쌤을 보면은 키가 176이잖아요. 근데 그때 평균적인 앉은 키는 94인데 지금 펜타킬 쌤 앉은 키가 93.5 나왔어요. 그럼 이제 되게 평균적인 상하체 비율을 가지고 있다. 네. 8가지 파츠에 대해서 맞춤 제작이 이제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가지 파츠를 맞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맞춤 의자에서 제일 중요하게 맞추는 게 저희 앉은 키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8가지 파츠에 대해서 뭐 3가지, 2가지, 6가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희가 사이즈가 다르게 제작 가능한 경우의 수가 29,000가지가 앞으로 밀 수 있고 이것보다 하나 더 큰 좌판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 큰 좌판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난 이게 좀 컸으면 좋겠어. 이거보다는. 그냥 엉덩이 살을 빼. 그게 그거보다는 바꾸는 게 더 쉬우니까요. 좌판 크기는 어떠신가요? 좌판이 아까 거보다 낫습니다, 확실히. 이거야, 형. 느낌 와? 이거야, 이거. 이건 것 같아. 이게 착자감이 되게 막 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 그럼 이게 뭔다니까? 자. 이거 뭐. 또 자체 앞
앞쪽으로 좀 더 밀어버리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내딛었을 때 너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면은 요걸 사용하면 오, 좋네. 됐다 됐다. 나 이거 좋다. 이 느낌. 어때? 이 느낌. 나도 이 느낌이야. 뭐 좋다. 괜찮습니까? 아, 허리 잡는 게 너무 좋아. 나 지금 허리 때문에 너무 민감하거든요. 이럴 때. 어휴. 아이고, 이게 뭐야. 우리가 그동안 이런 의지 안 앉았던 그러니까 거 허리 허리 지지가 하나도 안 돼, 이런 거. 아무거나. 대충 앉아서 일하는 거 그래, 우리, 우리 지금은 사무실 의자가 이런 느낌이야. 이 방송을 또 입시장 청취자분들 많이 시장 많이 볼 것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의자가 불편해하거나 꼬봉한지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은지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을 바꾸기는 힘들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꾸기 쉬운 의자부터 바꿔보자. 부모님들도 요즘 뭐 일 많이 하시니까 네. 노트북도 저도 작업 많이 하는데 노트북이 사실 자세에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의자 같은 거 좀 바꿔놓으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이즈 오버체인 거야 이것도? 지금 요거는 공부용 의자입니다. 아, 이게 또 공부용 의자가 따로 있습니까? 공부용 의자가 뭐예요? 컴퓨터 할 때 자세랑 공부할 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할 때 살짝 뒤로 기대지만 그렇죠. 필기할 때는 앞으로 숙이잖아요. 네. 그때 허리가 더 둥글게 말리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둥글게 말리는 거를 최대한 방지해두기 위해서 지금 여기 등받이나 메쉬에 저희가 포인트를 많이 줬고 그리고 상체를 가끔씩 뒤로 넘길 때 이게 등받이 지금 틸트 기능이 있는데 근데 이 틸트 기능이 없으면 내가 조금만 뒤로 기대면 엉덩이가 빠져버려요. 아 무슨 느낌인지 보통 이렇게 되잖아. 보통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등이 이렇게 이게 확 많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얘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와서 보통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그 굽어지는 걸 살짝 막는 거네요. 네. 살짝 막아주고 그 기계 같은 거 할 때 하면서 얘가 틸팅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것도 그럼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 그 판매량도 많고요. 아, 얘가요? 네. 아, 얘가 좀 더 저렴한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 이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의자 앉으면 이렇게 푹 꺼지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이제 독서실 의자 저도 많이 요즘 관심이 있어서 앉아봤는데 푹 꺼지는 데에는 푹 꺼지지가 않네요. 저희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할인이 되나. 저희가 사실 프로모션을 거의 안 하는 브랜드거든요. 이제 대량 생산으로 미리 만들어두고 하면은 가격이 좀 쌀 수 있는데 저희는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일단 또 이렇게 포테켓쌤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저희가 네,